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을 전후해 러시아에서 빠져나간 소형 제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날 러시아에서 빠져나간 소형 제트기는 무려 60대를 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 그래프가 러시아 부유층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제트기를 타고 국외로 출국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항공기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이사에 따르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에서 나간 소형 제트기는 하루 평균 24대였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하루 뒤인 25일에는 60대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탈출한 소형 제트기들의 주요 행선지는 런던과 프랑스 남부 니스, 스위스 제네바나 두바이 등입니다. 러시아 신흥 재벌들이 재산을 숨겨두기로 유명한 지역들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이탈리아 임페리아 항구에서 경찰에 압수된 러시아 재벌의 호화 요트입니다. 러시아 신흥 재벌 알렉세이 모르다쇼프 소유의 요트 레이디 M의 가격은 약 860억 원 상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 역시 유럽연합 제재 명단에 오른 모르다쇼프 등 러시아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의 빌라, 요트 등 186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수했습니다. 이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의 요트와 호화 아파트, 개인 전용기를 찾아내 압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려워한 러시아 부자들은 지금 자산 매각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구단주인 아브라모비치는 이미 구단을 팔기 위해 내놨고 영국 정부도 철강왕 마노프와 이고르 슈바로프 전 부총리 등 러시아 인사들의 영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부유층의 탈출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내부에서도 균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폭격 명령을 거부하고 러시아로 후퇴하는 초유의 항명 사태가 벌어졌는가 하면 러시아에서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 즉 러시아 내부의 문제가 폭발한 것인데요. 러시아의 한 인터넷 방송국이 니즈네캄스크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시위를 벌이는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전쟁 직후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이례적인 장면이 송출된 것입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제대로 봉급을 받지 못해 파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노동자들이 푸틴을 성토하는 영상이 SNS상에서 확산되며 푸틴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성을 잃은 듯한 무차별적인 공격에 수많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의용군들이 우크라이나에 자원 입대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인물들은 고려인의 후손들입니다. 지난 6일 우크라이나 주요 언론들은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던 배우 파샤 리가 교전 중 사망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파샤 리는 우크라이나 태생의 고려인계 인물로 현지에서 유명 배우이자 가수로 활동해왔습니다. 영화와 광고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큰 인기를 얻은 인물이지만 전쟁이 일어나자 곧바로 자원 입대했고 33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고려인들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전선에서 고려인 주지사 비탈리 김의 맹활약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탈리 김 주지사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직접 전선에 뛰어들어 교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불어에도 능통해 다양한 언어로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 주지사의 이러한 활동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들의 항전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전 세계에 알려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 특수전전단 이근 전대위 역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그가 팀을 꾸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다는 소식은 국제의용군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근 전 대위는 정부로부터 처벌받는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살아서 돌아간다면 정부가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의로운 행동이다, 법을 어겼으니 잘못된 행동이다 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이근 대위 같은 사람이 있어서 부럽다는 댓글들이 다수 올라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의 야후재팬 등의 매체에는 이근 전 대위가 정부의 처벌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참전했다는 뉴스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위해 싸우러 가다니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어찌 일본에는 없는 것인가, 한국이 부럽다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특이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는 한국의 밀덕들이 보낸 군용장비 기부가 이어진 것인데요. 밀덕이란 밀리터리 덕후의 준말로 군사 관련 아이템을 모으는 애호가를 뜻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방탄모와 방탄복 등 군용장비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되자 한국의 밀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모아온 방탄복과 전투조끼,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응급처치 키트 등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의 장비들은 한국인 임모 씨가 기부한 장비들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취미로 10여 년간 모은 방탄 헬멧, 담요, 지열대, 군용 파우치 등 군용품 30여 개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국내에서 전술 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서유석 씨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자사 제품들을 기부했습니다. 방탄조끼와 총기 멜빵, 탄창 파우치 등 약 100만 원어치의 군용품이었습니다. 한국 밀덕들이 기부한 군용 장비는 순식간에 50kg에 달했고 이미 상당량이 우크라이나 본국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독일 베를린의 중앙역에는 한 어린이가 우크라이나 피라민들에게 집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여성 1명, 아이 2명, 육주 가능이라고 적은 종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전 세계에 타전됐습니다. 독일 베를린이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따뜻한 둥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AP통신에 따르면 베를린 중앙역은 지난주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온 피난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려는 수백 명의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독일어를 알아듣지 못할까봐 사람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거나 우크라이나어를 병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베를린 중앙역의 역사 한 층은 전체가 임시 난민 환영센터로 꾸며졌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은 피난민을 위해 식료품과 위생용품, 옷, 아기들을 위한 이유식까지 마련해뒀습니다. 역 곳곳에는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어로 만든 표지판도 세웠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내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망명 신청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즉각적인 임시보호 신청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독일인들의 이러한 환대는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저지른 전쟁 범죄의 성공적인 속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며 항전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눈이 오고 있다. 이번 봄은 참 혹독하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윙크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나 암살 위기를 모면했으며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는데도 위축되지 않고 자국민을 독려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리더십에 이런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전황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푸틴이 더 과격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한국 출신 국제의용군들과 고려인의 후손들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